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거나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것을 같은 속도로 따라가기가 버거운 사람들. 세상은 이들을 발달 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여기 이들을 장애인이 아닌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학습하는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과 글을 만드는 사람들.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느려도 괜찮아. 느린 학습자를 위한 공간 피치 마켓입니다.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피치 마켓 사무실. 깔끔하게 정돈된 책들이 일반 출판사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곳에서 출간한 책들은 쉬운 글과 그림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2015년 처음 문을 열고 현재는 1년에 1,500명이 넘는 느린 학습자가 피치마켓과 함께 책을 읽고 공감하고 있다는데요. 글을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됐다는 피치마켓.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평등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 이것이 피치마켓에 모인 이들의 공통된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치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함의영이라고 합니다. 피치마켓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피치마켓은 문해력이 낮은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쉬운 글 도서를 만들고 그 도서를 활용해서 독서 교육을 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피치마켓이라는 회사 이름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피치마켓은 원래 경제학 용어로 쓰이고 있던 단어인데요. 이제 피치마켓과 대비되는 언어로 이제 용어로 레몬마켓이 있습니다. 그 레몬마켓이 우선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 불일치할 때 이제 저가의 저품질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레몬마켓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보가 일치할 때 우량의 품질의 제품들만 거래되는 시장을 피치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치마켓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사회와 느린 학습자들이 정보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피치마켓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느린 학습자라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네. 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느린 학습자라는 말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어는 아닌데요. 이제 통상 느린 학습자라고 하면 장애 등급이 없는 경계선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분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달 장애인을 위한 도서로 해서 이제 독서 활동을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 사실상 발달 장애인 그리고 장애 등급이 없지만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느린 학습자라는 말을 발달 장애인 그리고 경계선 지능 뭐 이런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문해력이나 인지능력이 낮은 분들을 통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느린 학습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나 있나요? 우선 저희 기준으로 했을 때 발달장애인 그리고 이제 경계선 지능인 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본다고 하면 이제 등록된 발달장애인이 약 24만 명 정도이고요. 그리고 경계선 지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등록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그 통계치가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이제 여러 연구기관들에서 추정하기로는 한 학급에 3명 정도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약 80만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쉬운 글 도서의 독자층은 잠재적인 독자층까지 합친다면 약 100만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피치마켓을 시작하기 전에 그 유엔 환경계획 한국위원회 기획팀 팀장님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네. 그 느린 학습자를 위한 책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뭐 굉장히 뚜렷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하던 일을 바꾸게 됐던 건 아니었었고요.
학부 시절 때부터 이제 정보 평등, 특히 이제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 직장은 환경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해왔었는데 조금 더 대상에 집중을 해서 이제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시작, 그런 그냥 결심으로 스터디 그룹으로 먼저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책을 왜 많이 들어야 되냐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처음에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을 때 뭐 자본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직접 그런 기관들 또는 이제 전문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좀 함께 하기를 이제 좀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쉬운 글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한 분야였었고, 또 이 느린학습자들이 과연, 물론 책을 읽는 게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자립이라든지, 뭐 안전, 보건,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 선행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책을 읽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겠느냐? 있으면 좋긴 하지만 큰 호응을 받지는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독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제 아동용 동화책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동용 동화책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또 새로운 책들이 더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피치마켓 이전까지 느린학습자들은 주로 어떤 책을 읽었었나요? 보통 미취학 아동 때 읽게 되는 아동용 동화책들을 많이 읽었고요. 대부분이 창작물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청소년기, 성인기가 돼도 문해력이나 인지능력이 뭐 비장애인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 정도 문해력에 맞춰서 아동용 동화책만 읽어왔었고요. 사실상 그동안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저희가 접했던 느린학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가 되면서부터는 똑같이 비장애인처럼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독서를 점점 멀리하는 문제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네. 피치마켓에서 출간된 책들은 일반 책과 비교해 한결 이해가 쉽도록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짧고 간결하게 이루어진 문장과 쉬운 단어들, 그리고 친숙한 사파와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는 설명 상자 등 책 곳곳에서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배려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 접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 안내 자료를 쉬운 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글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두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느린학습자분들도 선거할 권리가 있는 분들께 이런 권리가 있고 어떻게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안내해주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서 그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피치마켓에서 그럼 정확히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 거예요? 저는 쉬운 글 에디터이고요. 쉬운 글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쉬운 글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면서 네.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뭐 할 때 또 어려움은 있으신가요? 단순하게 단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느린학습자분들이 글 자체를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가요? 하시는 이제 당사자분들께서 이 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생기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하시는 분들 피드백이나 또 감수난 분들의 이제 뭐 의견이나 그런 피드백을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치마켓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었던 책은 어떤 게 있나요? 이 앞에 보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작품으로 첫 작품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검정 책은 저희가 두 번째 다시 한번 개편을 했던 책이었었고, 첫 번째 만들었던 책은 사실 실패를 했었습니다. 같은 작품이긴 했었는데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쉬운 글이라는 거를 적용해보자 라고 해서 시도를 했었고요. 역시나 이제 대상자분들한테는 읽히지 않는 여전히 어려운 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새롭게 재구성을 해서 두 번째 도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처음으로 출판했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첫 번째 작품 선정을 했었던 기준은 우선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비장애 청소년들 또래 학생들이 읽은 책을 똑같이 읽게 하자라는 게 저희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수록됐던 교과서에 수록됐던 작품, 그리고 이제 여러 뭐 국립 중앙도서관이나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청소년 필독서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됐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하게 됐었던 이유는 느린 학습자들하고 이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좀 느꼈었던 게 공감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라도 사랑이라는 것도 좀 배우고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작품을 골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피치마켓에서 출판된 책은 몇 개 정도 됐어요? 문학 작품이 한 20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정보성 컨텐츠들이 또 한 20권 정도 되고, 이제 월간지가 계속 매월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문서들 뭐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약 70여 권 정도의 컨텐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출판하실 책을 선정하실 때 네. 그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특수학 교사분들하고 계속 이 기획회의 단계 때부터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면서 왜 이 작품이 학생들한테 읽혀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필독서 중에 있는지를 보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의성 있는 컨텐츠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뭐 소통이나 뉴스, 뭐 정책 정보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현재 비장애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정보들 중심으로 이 느린 학습자들도 똑같이 이해를 하고 나중에 비장애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느린 학습자를 위해 만들어진 책과 네. 그 일반 책들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한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뭐 이제 가장 흔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쉬운 글이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글에서 단어를 좀 쉽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자를 한글로 좀 풀어내고 어려운 단어들을 쉬운 단어로 바꾸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전체 과업 중에서 극히 일부 마지막 단계 정도 수준이고요. 이 비장애인 도서 글과 그리고 이 느린 학습자용 쉬운 글의 큰 차이라고 하면 논리적인 흐름이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 문장 한 문장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문장을 재구성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논리의 흐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부분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법상에 사실 비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상에 문법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지나가세요.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문법 하나가 잘못돼도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글을 저희가 쉽게 번안을 한다고 하면 문법에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다시 잡아내고요. 그리고 뭐 문장을 짧게 쓴다든지 아니면 느린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춰서 뭐 주어나 동사의 위치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그 피치마켓에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기획회의를 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느린 학습자들한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 또는 에디터들이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선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컨텐츠를 구성하는 기준에는 우선 재미가 있는지 정말 재미없는 글을 정말 재미없는 독서 활동인데 이걸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 컨텐츠가 재미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고 다음에는 아무래도 교육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충족한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 건지에 대해서 문단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쉬운 글로 번안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취재를 한 내용들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쉬운 글로 다시 한번 번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쉬운 글 컨텐츠가 쉬운 글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로만 표현을 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파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사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편집 디자인을 이제 좀 느린 학습자들이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피치마켓에서는 이제 책을 번안하는 일 말고도 그 지적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저희의 어떤 주체성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댄스 스쿨도 하기도 하고 뭐 그림, 뭐 글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을 해왔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딱 독서를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국한시켜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우선은 쉬운 글 쓰는 쉬운 글 도서 출판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도서를 활용해서 독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독서 교육 방식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교사들이 직접 독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대학생 멘토들과 1대1로 독서 활동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느린 학습자들끼리만 구성이 된 독서 자조 모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독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독서 교육을 하기 위한 좀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그동안 외부 공간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이용자분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아무래도 소음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낭독 중심으로 독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보게 됐어서 좀 전용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좀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시끄러운 도서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느린 학습자들이 모여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책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열어보는 네.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독서 활동을 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 책 많이 읽는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저 서로의 토론도 할수도 있고 그런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리북은 저 리북 안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날 수도 있고
저기 예술에 관한 것에서도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것도 다 이런 박물관도 있고 저런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리북이. 저 일반 책들은 조금 지겹잖아. 뭐 조그만한 글씨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 눈이 조금 나빠졌다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 있는데 피치마켓에서 읽은 책들은 아 발달장애인 것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막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책은 그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네 보람을 많이 좀 느꼈을 때는 언제가 있어요? 제일 큰 보람은 이번에 저희가 채용 공고를 냈는데 그 글 쓰는 에디터 채용 공고를 냈었거든요. 근데 뭐 대학교 조교수인 분들도 지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방송 3사에 계시던 그 뭐 메인 작가, 기자 이런 분들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뿌듯했었던 이유는 한 5년 동안 하면서 처음 계속해서 들어왔던 질문 이게 느린 학습자들한테 책이 필요해라는 사회 인식에서 이렇게 이제는 굉장히 역량 있고 유능한 분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게 됐다라는 부분,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출판 예정되어 있는 책들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한 달에 지금 현재 평균 한 두세 권 정도씩 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랑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선거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쉬운 글로 설명서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이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육아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쉬운 글 육아기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느린 학습자 중에서도 이제 미취학 아동의 대상들을 위한 동화책 한 10권 정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2020년 피치마켓의 목표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컨텐츠며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서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필요함을 느끼시고 또 실제로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좀 생소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저희 도서와 교육을 좀 확산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한 300여 개의 특수학급과 복지관에 저희가 직접 가서 독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피치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네.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크게 예전에는 사회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느린 학습자들한테도 이런 게 필요하고 더 많은 정보들을 학습할 수 있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한 5년 정도가 지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느린 학습자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더 많은 것들을 학습을 할 수 있고 사회와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도서를 만들고 이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느린 학습자들이 비장애인 사회와 소통할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자이고요. 저희 도서는 그 많은 대화거리를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정보를 학습을 하고 습득을 하셔서 다른 사회와 더 많은 이야기들,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릴 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책 한 권이 주는 달콤한 행복을 세상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는 기업 피치마켓. 앞으로 작지만 큰 이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 웃고 울고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해봅니다.